진짜 이게 얼마 만에 바다냐 보이세요? 힐링하는 시간 좀 가져보자. 저 좀 뛰어 들어가도 되나요? 아 진짜 이런 여유로움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말. 채플님 오늘 왜 이렇게 즐거워 보여요? 아 오늘 또 우리 남자들끼리 또 여행 한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지금 속초 은현이 형님 만나러. 은현이 형님 뭐예요? 코미디 빅리그 안 봤어요? 아 네. 호피님이랑 코나 EV 타고 이제 속초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야 전기차 타고 장거리 처음 가보죠? 처음 가보죠. 아, 저도 떨려요. 그래서 가다 이거 배터리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충전카드도 없을 텐데 우리. 여러분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저 이거 처음 도전해보는데 하 이쁘네. 이거 심리스 호라이즌이랑 이런 것들 근데 살짝 좀 급이 떨어져 보이는 느낌 나죠? 막 소나타 그랜저 보다가. 근데 이게 중간에 또 점선이 또 있네요 여기도. 네 점선 짜다라라 있고 이 앞모습은 그냥 요 충전구 여기 하나 있는 거 빼면은. 아 충전이 앞에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V2L 기능이 들어 있어가지고요. 네. 이걸 하나에 충전기처럼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드라이기 꽂고 머리 말릴 수 있고 여기서 커피포트에서 커피 끓여 먹을 수 있고 소형 SUV 치고는 생각보다 차체 괜찮다 크기. 야, 출발 전에 와 뒷자리도 넓네. 뒷자리도 크기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소형 SUV가? 뒷모습 좀 나쁘지 않죠? 여기 오랜만에 아이오닉스러운 요거 레고 다 들어가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요거 타고 오늘 좀 신나게 또 바다로 가는 건가요 우리? 속초니까 바다겠죠? 일단 한 떠나보자. 일단 우리 속초를 가보고 있는데 현재 네. 이제 배터리가 90% 충전되어 있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382km. 아 주행 가는 거리가 생각보다 좀 짧네요. 요게 휠이 아까 봤지만 19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17인치만 들어가도 거의 450km까지도 가거든요. 네. 근데 요게 탄 게 이제 인스퍼레이션 모델의 롱레인지예요. 네네. 그래서 원래 주행 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역시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행 거리가 엄청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속초 가는 게 173km니까 와 이거 한번 충전하면 속초는 왕복 가능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로 일단은 저희가 편도만 한번 가볼 건데 173km면은 충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벌써 좀 두근대요. 이렇게 전기차를 타고 이렇게 장거리를 가다니. 자 오늘 신나게 한번 떠나보시죠. 아 이게 지금 저희가 반자율로 가고 있잖아요. 또 장거리를 가니까 이런 고속도로로 또 반자율 오랜만에 써보는데 시속 80km 구간에서 자기가 알아서 다 줄여주네. 80km까지 쭉 줄였다가 그 구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다시 또 속도를 올리고. 와 근데 이게 코나 EV가 가격이 싼 건 아니에요. 사회초년생들이 네. 전기차로 도전을 할 때 좀 많이 도전하는 차잖아요 이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탄 그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일단 5천만 원이 넘어요. 아 그렇게 비싼가요? 네 프리미엄 등급이 좀 인기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 4,900만 원대? 사회초년생이 확 접근하기는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보조금 받으면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조금. 아 근데 이 차랑 아마 네. 그 니로 EV 네 그렇죠. 이렇게 아마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가격 차이는 뭐가 더 비싼 거예요? 트림별로 다 봐도 이 차가 항상 옵션을 타도 한 돈 100만 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네. 이게 좀 대박인 게 일단 이번 2023년도에는 국고 네. 보조금이 이제 한 680만 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지자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서울이 짜 180만 원. 180만 원? 네. 뭐 예를 들어 경기도 그 성남 있잖아요. 네. 거기만 가도 한 350만 원. 3천만 원대 살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3천만 원대 살 수가 있다고요? 경남 거창 알죠? 알죠? 네. 거기 지자체 보조금이 1,150만 원. 아 그렇게 많이 줘요? 네. 그럼 아니 주소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잠깐 좀 살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요걸 사. 아, 이 차의 최대 장점이 일단 5,500만 원 이하예요. 왜냐면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행 가는 거리가 롱레인지로 가게 되면은 거의 400km는 무조건 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네. 고속도로 주행 때 전비가 더 안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이거는 오히려 시내 주행이 전비가 더 잘 나와요. 19인치를 끼면은 킬로와트 시당 한 4.4 요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 400km 이상을 못 탈 것 같은데. 네, 한 8-90km대 밖에 못하고 만약에 그 17인치 휠 있잖아요. 네. 두 개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네. 17인치 휠로 끼면은 킬로와트시당 한 5.5km. 그럼 400km 조금 넘게 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야 400 중반까지. 근데 전기차의 매력이 뭐냐면은 실용성이에요. 우린 실용 따위 안 따지잖아요. 우리는 또 막상 타이칸 뭐 이트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테슬라 모델 X 막 이런 거. 네. 근데 이런 지금 고가의 전기차들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보조금을 아예 못 받으니까. 아. 전기차 수요가 아직은 이런 게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소형에 내가 도심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부담이 없는 이런 차들이 아직은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했던 장점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보조금 다 받고 주행 가는 거리 잘 나오고. 우리 앞에서 지금 코나가 같이 가고 있는데 네. 저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좀 잘 만들었어요 확실히. 뒷모습이 되게 소형 SUV 같은 느낌 들어요? 그렇게 안 들죠? 로봇캅 같아요.
네. 우리가 100km 지금 정속 주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반자율 주행을 켜고 이랬을 때 전비가 이렇게 하니까 와, 5.7까지 나오네.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인치 휠이 껴있는데도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니까 5.8이면 이거 내연기관이었으면 뒤지는 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얘는 지금 5.7이면 굉장히 좀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로 드리면 지금 호피디님이 서울 그 잠실에 살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만약에 이 코나 EV를 산다면은 아까 680만원 받고 180 받고 860만원인가요? 그 정도 할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차 인스퍼레이션을 산다고 하면은 이게 보통 한 5,300만원대니까 한 4,000 중반대에 살 수 있는 거죠, 이 차를.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것까지하면 좀 가격이 더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건 아직 지금 발표는 안 됐는데. 아, 추가 보조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앞에 아까 V2L 들어갔다 그랬죠? 저도 추가 한 20만원. 우리 또 그걸로 한잔 해야죠. 아, 근데 사실 우리가 소형 SUV 하면은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 현대차가 다 요걸로 바뀌었잖아요. 칼럼식으로. 얘도 요 칼럼식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요거로 바뀌고 나서 요쪽이 너무 좋아. 아, 그냥 때려박아. 우리 지금 컵 놓고도 요게 공간들 보이죠? 네. 그리고 진짜 요 물리 버튼 너무 많아. 너무 좋아. 보수석 수납 공간까지 있잖아요. 네. 이런 수납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이 차 안에 이런 레이아웃을 되게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거의 다 하이테크예요.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 게 다 하이테크. 근데 항상 좀 회색빛이네. 네. 다른 시승차들 보니까요. 네. 전기차인데도 실내가 화사한 그 가죽 느낌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런 회색만 받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게 걸렸지? 이게 앰비언트가 좀 약하긴 하다. 아마 설정에서 좀 약한 걸로 한 거 아닐까요? 대표님이 그걸 레이에다가 그 푸뜩 해놨더만요. 아, 해놨죠. 어때요? 그 어때요? 발바닥이 좋아요? 야, 왜냐면 제가 그때 네. 차를 받고 나서 가장 불만이었던 게 차 안이 너무 어둡다. 아, 그렇죠. 근데 그 푸뜸을 갖다가 인터넷에서 한 12,000원 정도 주고 사서 네. 한 30분 정도 작업을 해봤거든요. 네. 와, 너무 좋아. 아, 거의 에디슨이에요? 아, 에디슨 됐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코나 소형 SUV 이런 전기차 사시는 분들도 그런 작업을 하면은 실내가 훨씬 화사해 보일 것 같긴 한데 네. 저 진짜 궁금한데 네. 그런 안에 막 전기 작업 같은 걸 해요. 예를 들어 네. 그럼 주행 가는 거를 줄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 전력 소모량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네. 진짜 이제 좀 미래에는 항상 요 스타일로 나올 것 같아요. 시인성이 진짜 일반 계기판보다 이거 보면은 되게 잘 보이거든요. 하나로 쭉 이어져가지고. 그리고 얘 제일 잘한 거. 근데 차에다 동전보다 이게 낫다. 여기 그 지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요게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항상 요 남는 공간 있잖아요. 네. 요쪽을 아예 자석으로 무선 충전이 되게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핸드폰만 딱 놓을 수 있게 이렇게. 근데 개발자분들 여기에요. 내 말을 들을래나 모르겠다. 전비 6.8 돌파? 뭐야, 6.8 돌파? 저희가 아까 그 고속도로에서는 전비가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디가 올라가죠? 100km 정속 주행하니까 엄청 올라가네. 그 A8보다도 HUD가 되게 커요. 차는 작아졌는데 HUD만 커져 자꾸. 아니, 풍경 어때요? 좀 놀러 가는 느낌 들어요? 이런 생평이래? 아, 저 이것 때문에 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또 전기차랑 함께 가니까 더 새로운 기분이야. 항상 내연기관하고만 다니다가 지금 기름 냄새 안 나잖아요. 어떻게 전기 냄새만 나죠? 전기 냄새가 따로 있어요? 그냥 있다고 한번 해주시면. 너무 저 취해 있어서 그런데? 그 코나로 이행시를 줘야 되거든요? 이행시가 없어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뱅크잖아요. 코나야 나에게 오렴? 아닌가요? 정말 더럽게 재미없네. 아! 떠올랐어요! 괜찮은지 한번 봐줘요. 자, 코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얼굴도 이쁜 나는 코란도. 아이, 그거예요. 왜 반전미 우리 도착하자마자 쫓겨나나요? 아, 쫓겨나죠. 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요. 네. 코도 이쁘고 눈매도 이쁘고 몸매도 섹시한 나는 코나 EV 배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코나 EV 배우. AV 배우 말고 EV 배우. 우리가 지금 가장 좀 실용적인 전기차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요즘에 딱 두 종류로 나오는 것 같아. 아, 이런 작고 실용적인 전기차가 테슬라 그 모델에서 플레드 나온 거 봤어요? 봤어요. 아우, 천마력이 넘어요. 반 잘린 핸들에다가 노멀 모드만 놔도 막 진짜 너무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초고속 전기차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요 코나가 롱레인지 기준으로 제로백이 한 8초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너무 이제 심한 도시명인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 달릴 때 크게 부담 없죠? 없죠? 충분히. 우리가 막 들여밟지만 않을 거라면은. 그래서 막 그런 1억 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전기차를 선택을 할 거냐, 이런 이제 좀 나름 저렴한 보조금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전기차를 선택을 할 거냐, 이렇게 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요. 그런데 요 코나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가격 포지션이 살짝 좀 애매한 게 한 400만 원 정도만 더 주면은 아이오닉5로 올라가요. 근데 아이오닉5가 요 코나에 비교하면 또 압도적인 공간을 또 자랑하거든요.
당연히 그 뭐 택시도 좀 많이 나왔고 크기 자체도 많이 크잖아요. 요 코나 같은 경우가 가격이 좀만 더 쌌으면은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좀 계속 생각이 좀 들어요. 운전을 하면서. 호피드님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면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비슷하다고 하면 그래도 좀 신형? 새로 나온 차를 더. 아, 이런 신형으로? 아, 신형 아, 호피님은 이제 코나 이런 신형으로 갈 것 같다. 네. 이게 좀 급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게 품절음이라든지 노면송,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라든지 많이 들려와요. 창문 부분을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까지는 오토. 뒷좌석 같은 경우 좀 눌러주고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뒤에는 안 타봤지만 이게 또 뒤에 공간도 나름 나쁘지 않거든요. 공간이 아까 그 소형 SUV라고 했었는데 소형 SUV라고 하기에는 공간이 꽤 넓어요, 지금. 네, 여기 2세대 오면서 차체가 엄청 많이 커졌거든요. 이걸로도 무조건 패밀리카도 다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트렁크에도 짐 실어봐서 알겠지만 트렁크 공간도 나쁘지가 않잖아요. 진짜 상품성을 다 개선하고 한 이런 코나이기 때문에 니로 EV, 코나 EV 뭐 이런 급에서는 요거를 찾는 수요가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야, 드디어 이제 속초 강릉. 아, 드디어 왔어요. 야, 여기까지 오니까 좀 기분이 이상한데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네, 아, 차가 지금 하나도 안 비켜. 역시 여행은 평일이야. 아, 그리고 전비도 보니까 거의 한 지금 7.5 정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지금 6기통 가솔린 타고 어디 가고 있나요? 아, 그런 거죠, 지금. 네, 킬로와트 시당 7.5까지 뜨네, 이게. 이게 100km로 계속 정속주행을 하니까 정속주행을 하면은 고속도로에서 달려도 일단 전비가 굉장히 잘 나온다. 17인치였으면 더 잘 나왔겠네. 더 잘 나왔겠죠. 네. 아,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저는 19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결국 멋은 좀 있어야 되니까 나만의 만족. 야, 그리고 이거 타고 진짜 캠핑 가고 이러면은 앞에 그 입구 쪽에 아까 V2L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에다가 전기 꽂고 이용하고 하면은 좀 진짜 괜찮겠는데요? 이 차 안에서 이렇게 차박도 좀 즐기면서.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날씨도 서울보다 훨씬 좋네요. 와, 저 풍경 봐. 우리 지금 우리 그 강남 도심에서 벗어나가지고 너무 좋네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일주일씩 여행 한번 떠나보고 싶어요. 진짜 이런 스트레스 다 벗어던지고. 아, 그리고 저희가 진짜 지금 장거리로 좀 운전을 해보고 있잖아요. 네. 또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이제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자면 이게 일단 전륜구동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쫙 밀어주는 그 고속의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런 느낌은 사실 느끼기가 힘들고 차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소형 SUV이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막 편하다 불편하다 이런 걸 얘기하기엔 좀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그 소나타 N9 한창 타고 다녔잖아요. 네. 와, 그건 진짜 1시간 한 30분? 요 정도만 운전을 해도 와, 허리가 끊어지겠더라고요. 여기 물렁물렁하고 푹신한 승차감에 좀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로는 정말 뭐 장거리 운전보다는 도심에서 맨날 출퇴근하고 가까운 데 다니고 그랬을 때 정말 좀 잘 어울리는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노면의 느낌을 굉장히 좀 잘 읽어요. 17인치면은 19인치보다 승차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요철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그냥 속도구를 읽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이제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요 차급을 이제 사신 분들은 그런 걸 애초에 좀 기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 호피디님은 좀 오랫동안 옆에 타보니까 어때요? 저는 근데 네. 그렇게 막 불편한 거 없이 그냥 잘 왔어요. 저희가 거의 한 2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뭐 불편하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거는 개인 편차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호피디님 잠깐 쉴 때 아주 릴렉션 시트로다가 편하더라고요, 그거는. 네, 딱 누워가지고 요즘 현대에서 나온 차들이 모든 게 차 안에서의 휴식 공간, 나만의 공간 이런 거를 되게 추구하더라고요. 뭔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에 쫙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편해요. 릴렉션 시트 하면은. 와, 이거 타고 방지석 처음 넘어보는데요? 어우. 저 지금 저 트렁크에 뭐 부셔지는 소리 아니에요? 아, 진짜 이게 얼마만의 바다냐 보이세요?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저 좀 뛰어들어가도 되나요? 아, 진짜 이런 여유로움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말. 야, 근데 여기 코나라 이렇게 딱 이 배경이 있으니까 이쁘다. 친환경적인 전기차랑 같이 이제 벌써 회한 사거리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데요? 어때요? 오토쇼 같아요? 괜찮은데요? 이런 거? 네. 아, 이제 아직 또 호텔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뭐 좀 먹고 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또 맛집 한번 가야죠. 또 우리 호피드님이 또 아는 맛집 있다 그래가지고 뭐 아바이트인데? 아바이트인데요. 왜 그렇게 맛있어요? 아니, 그냥 괜찮더라고요. 여기 몇 군데 와서 먹어보긴 했는데 네. 그게 좀 괜찮아가지고. 아, 이쪽이 다 순대거리네. 그죠? 거의 그 순대로 유명한 거리 같아요. 여기에요? 안 지금 식사 이거 되나요? 지금 여기가 맛집은 맞나 봐요. 왜요? 아니 별로 사인지들이. 우리한테 원하진 않겠죠? 네. 와, 이거예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아바이트인데 이거 네. 오징어 순대도 같이 나왔네. 네, 같이 와, 미쳤다. 나 진짜 배고파는데. 자, 요거 이렇게 싸서
깻잎을 네. 이거 잡아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 논쟁 좋아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저 지금 순간 가슴 두근거리는데? 갑자기요? 네. 깻잎 잡아줘서. 저 요 순대로 먹을게요. 네, 오징어 순대. 순대 하나 올리고. 올리고 요거. 사장님 이게 무슨 젓갈? 명태회. 명태회. 아 명태회. 그걸 올려서. 올라가는. 아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네. 와. 이거는 이제 가자미 시켜봐. 어때 난리 나요? 어떤 것 같아? 안 뜨겁나? 뜨거워요. 아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아, 왜 맛있는지 알 것 같죠? 아 이번에 그 꽃게 라면 이게? 와. 와. 어때 국물? 와. 아 라면 국물 말할때 그 꽃게탕 국물 있죠? 그 합쳐진 맛이어서 아 지금 이거만 아니면 빨리 그 소주로 한 병 땡겨야 되는데. 우리 아는 그 라면의 얼큰함과 이 홍게에 퍼지는 이 바다향이 나 지금 수영하는 것 같아. 수영하면서 내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었을 때 그 느낌이죠. 그 바다의 향내음 완전히 날까요? 자 이제 아바이 순대를 먹고 네.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 근데 여기에 패들 시프트에 네. 여기 이제 원 페달 드라이빙 할 수 있게 다 조절이 돼 있거든. 회생제동. 네. 지금 회생제동을 여기다 맥스로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이게 바로 조수석 사람이 멀미한다는 이상한데 느낌이. 엑셀만 밟으면 돼요. 쭉 가다가 밟았다가 엑셀을 떼면 차가 쓰고 진짜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적응되면은 진짜 엑셀만 갖고 계속 운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브레이크 패드도 안다니까. 그런 거에서 또 이제 소모품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적응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아 이게 원페달을 써보니까요 네. 이게 아마 도심에서는 이게 원페달 기능을 아마 최대치로 해서 쓰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가다 서다가 많으니까 네. 근데 이게 교외나 아니면 차가 좀 덜 막히는 구간에서는 이게 아마 레벨 3, 4 4단계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 한 중간 단계만 써도 그렇게 이질감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 또 우리 탄력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릴 때는. 와 이게 소형 차인데 이제 이렇게 서라운드뷰 들어가는 게 많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품성 개선이라는 게 이런 거를 좀 많이 나타내는 것 같아요. 통풍 시트든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 서라운드뷰 잘 나온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제 속초까지 오면서 180km로 왔네요. 그렇게 했을 때 230km가 남았어요. 앞으로 왕복은 그냥 가능하고 왕복까지 하고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남네요. 대충 계산하면 450km는 넘는데요. 우리가 100km로 좀 정속 주행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잔량 55% 남고 그러니까 요 정도 거리는 그냥 왕복도 가능하고 충전 걱정 전혀 없겠다. 자 드디어 우리 이제 속초 롯데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짐을 풀어볼까요? 전기차 좋네. 일단 우리 오늘 또 한번 즐겨보러 가시죠. Let's go.